멈춰. 가만 가만. 난 됐어. 잘 지내니? 오케이 고생하자. 그다음 좋아요. 아니가 빨리. 아이고, 어머, 조 사장이 아니었네. 조 사장.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잘 못해가지고. 아니 이거 밑에다가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깔아야 될 것 같아. 저는 어제 얼음 뒤집어 있어요. 언니 그 목에 또 신제품인가요? 아니요. 카메라예요? 예,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목에 거는 카메라가 있어요? 아니 여기 뗐다 붙였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렇게. 저? 아유, 언니. 어, 따뜻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어떻게 쳐요? 아니, 등유논타가 아저씨가 정말 짜증나게 질질 다 흘려가지고 막 거기서 물티슈로 막. 수건. 가진 모든 짐을 들고 왔어요. 장바. 수건 걸어놔야 되고요. 좋아, 좋아. 좀 낫습니다. 아니, 뭐라도 좀 개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저 주빈님한테 선물 받았어요. 오, 너무 예쁘다, 포장. 각인이었어. 언니, 너무 예쁘다. 대박.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언니, 근데 진짜 예쁘다. 와. 예쁘죠? 어. 잘했어, 잘했어. 나 내 이름 들어간 거 처음이야. 대박입니다. 내가 볼 때마다 생각해야지. 어떻게 손 돌려? 바로 새로. 이제 치킨을 튀겨 먹으려면 여기서 꺼내줘야 된다고요. 와우! 여러분, 저희 닭 튀겨 먹을 거예요. 세 마리 한 마리씩 먹자고. 1인 1닭. 오늘 점심 메뉴는 닭 튀김. 드디어 아? 앉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언니 진짜 고생 많았어. 별건 아닌데. 좋아. 내가 이것도 가져왔는데. 언덕에 언덕이 중요합니다. 맞아 잘 언더 진짜 생... 지금 저희 생닭이 안주 이거 지금 생닭이 안주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줘야지. 그러니까요. 아 웃겼다. 너무 한 중간에 맥주하고 같이 자 다들 터봅시다. 터봅시다. 감사합니다. 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어! 오, 냉장고가 따로 없구만. 그러니까요. 이건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해? 잠깐만, 이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아! 너무 배가 안, 배 갈라야지. 그 언니 지금 배, 언니 손 묻히지 마요. 배는 내가 갈를게. 배 갈르고 소금하고 후추하고 한 다음에 튀김가루만 익혀가지고 하면 한다고. 된다고 합니다. 아, 그거 뜬다고? 어. 대충 하자. 소금 찍어 먹으면 되잖아. 어, 그러니까. 그만해. 이 정도만. 어, 오케이. 뭔지 알죠? 입으로 음식하기. 어. 왜 언니 그. 이것도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괜찮아. 노노노노. 후추. 안에다도 좀 넣어줘야 돼. 어, 네, 맵네요. 그래도 맞아. 이거 껍질이 맛있어. 원래 튀김가루가. 제가 너무나 행복을 느낍니다. 친구야. 야, 가까이서 찍지 마. 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오,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 언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화력이 왔다. 아니,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기적인 사람. 언니 맥주 마. 어머, 너 맥주 어디서 샀니? 아우, 하늘 너무 예쁘네요. 아, 오늘 날씨 기가 막히구만요. 아, 완전 매력이죠. 언니 진짜 매력있지. 이 선글라스 난 너무 웃겨. 아, 오늘 아주 그냥 기가 막혀. 이렇게 올라야 되지. 해가 너무 비치니까 45도 사선으로 꺾어주는 거야.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막 등지고 이제 자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출근하고 없대? 아 진짜로 언니 그래도 짜증나죠? 더 짜증나? 그래 그게 그런 게 진짜 짜증나는 거야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혼자 열내다가 그래. 집 나간다 그런 카톡을 보냈더니 알았다 쫄 받아 알았다 그래? 어. 109도 118도 124도 오! 128도 점점 올라가 130도 134도 고장난 건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되는 거 맞아요? 어 오 맛있겠다 아 150도 이제 약간 연절인가 보다 여기서부터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늦어지는 거 보니까 아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네 151도네 아 지금 넣어도 돼요? 150도에서 오케이. 106도 사이에 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머머머머 걸려서? 오, 어머 웬일이야 내가 치킨을 해먹다니 오 된다 대박 대박 그 온도가 맞는 거였네 그 언니 이거 사야겠네 어 여러분 다봉 언니가 가진 거 다 사세요 다 좋아요 이거 나무 여기다가 놓고 소떡국 해가지고 세 마리 해가지고 마지막에 살짝 더 한 번씩 데우는 걸로 너가 다봉이한테 간다 한번 보내줄게 우린 볼 수 있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귀엽죠 얘? 네 귀여워요 진짜 안 가고 싶네요 아 가자! 오늘 왜 가야 되는 거야 나간다 언니 뭐라 그랬다고? 언니? 뭐라고? 집 나간다 그랬다고? 나 집 나간다 집 문서 들고 알았다 야 똑같이 보내 5 더하기 8은 13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누가 봐도 익었어 우와 제가 이거 하려고 샀어요 이거 튀김감이 이렇게 털더라고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갑시다 다시 한 마리 또 들어갑니다 들어와 오.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들어갑니다 들어오십시오 마지막 한 마리 더 들어갑니다 자. 시간 갑니다 네 콜 가득 한가득이다 한가득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요즘 식당 같다 현기증 나네요 그러니까 올라가 이게 언니 온도가 안 됐었나 봐 아까 너무 천천히 됐었네 소금에 쓴 맛있어 괜찮겠지? 괜찮을까요? 이 똥구멍으로 기름 뭐예요? 완전 어떡해? 가자 갑니다 네 오. 여러분 1인 1닭 제가 보니까 이게 두 개 찢어야 되겠죠 아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오. 미친 거 달렸죠? 미친 거 달렸다 그치? 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였어 오. 우와 우와, 배고파! 네네. 가야겠어! 우와! 우와! 언니 진짜 잘 먹었어. 응. 근데 엄청 따뜻해. 잘 익었지? 네. 응. 우와. 진짜 맛있다. 들고 뜯어야 무조건 맛있네. 또 연계라서 그런지 엄청 야들야들해. 빨리 먹어. 빨리 떠. 뜯어, 뜯어. 뜯어줄까? 우선 쫙, 잠깐 맡겨 넣는. 응. 네. 와. 튀겨. 잠깐 튀겨. 진짜 맛있네요. 저녁에 뭐 드세요? 허거. 허거 먹으려고 했는데 너 안 가면 내 뒷불 삼겹살 해줄게. 언니 그 러시아 느낌 나는 하루때. 러시아 느낌 나는 하루때 뭐야? 언니가 가져온다면. 아니 그냥 하루때 가져왔어. 못 가져왔어. 아 실망이네. 언니 근데 그거 뭐예요? 궁금해. 아 이렇게 큰 거 그냥. 우주선 모양.
그리고 집에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웃겨. 응. 나 근데 베란다에 깊숙이 넣어놔가지고 오늘 못 빼가지고 못 가져왔잖아. 내가 기분이가 말지 말지. 인정. 그래가지고 그걸 막 빼려고 하니까 막 짜증 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됐어. 나 그냥 갈 거야. 그러니까 혼자. 가마솥을 튀겨서 더 맛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열이 한 번에 그냥 막 팍 올라가지고. 와. 역시 튀긴 거는 뭐든 맛있어. 인정. 와 진짜 맛있다. 심지어 닭가슴살도 맛있어 보여. 맛있어. 그쵸 촉촉하죠. 또 모두가 조용해져. 치킨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면 이건 빨리 먹어야 되거든. 맞아, 식기 전에. 응. 우선 말을 막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이제 화영이는 중간 설거지 타임 갔고 저는 야채 씻고 와서 손 말리고 있어요. 이따 저희 훠궈 먹을 건데 야채 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반씩만 해놓은 거거든요. 훠궈에 약간 꼬량주 조금? 뭐 그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우리의 뉴비는 집에 갔어요. 더 있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응? 아무튼 저는 이제 화영이 오면 같이 저녁을 먹어볼게요. 너 정도는 집에서도 자주 해드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게 또 한 번 사놓으면 채소양이 혼자 먹기에는 내가 아무리 소처럼 먹어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캠핑 와서 먹기에는 혼자 좀 무리가 있더라고. 진짜 이거 여기에 넣어먹는 난 배추 제일 맛있어. 최고 잘 되지. 원래 화가는 한꺼번에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샵도보죠. 뭐. 그죠? 이거 뭐 이렇게 그냥 막 고기만 있다가 좀 끓으면. 나 이 훠궈 냄새 사랑해. 이거 어떡해. 저도 되게 굉장히 좋아. 우리 가리는 거 없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 그지? 응. 뭐야 맥주를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맥주를 아니요 안주로 먹을 거야. 손 들고 서 있어요. 언니고 언니 없어요. 제가 술 먹기 싫은 게 아니고 언니 손 들고 서 있어요. 이거 불 붙을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또 가능성 있어요. 그지 차별 두지 마요. 여러분 언니 앞접시 내 거 언니 아니 화영아 앞접시 바꿔줄까? 아니 저는 땅콩 소스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오면은 믹스해서 먹어요. 좋아요. 네, 그렇게 드실 거예요? 저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떡볶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막 놀 공간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일단 땅콩 소스. 지금? 아 그렇네요.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공간이 전혀 안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처음 훠궈 대학로에 진짜 유명한 훠궈집이 있어가지고. 먹었었는데 아 지금 못 먹겠는 거예요. 아 처음에? 처음 먹었는데 이 향이랑 막 예. 거.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내가 못 먹는 게 드디어 생겼다. 아 나 진짜 못 먹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 근데 그게 아 좀 특이했는데 한번 더?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언니 뭐 허거도 맛있어, 마라탕도 맛있어, 마라샹궈도 맛있어. 맛있어. 이 약간 침이 나잖아요. 맞아.
근데 고마지. 네. 근데 언니 캠핑장에서 혼자 안 드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안 먹었고. 그쵸? 아, 매우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극강의 매운맛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건 진짜 처음에는 호불호 완전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소주처럼 먹었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네, 말달래 주세요. 요즘에 약간 좀 잠자기 전에 항상 마시는 것 같아. 티 한 잔. 아, 좋죠. 완전 잠들기 전에 말고, 그럼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네, 맞아요. 언니, 이거 요거트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우유 있었어, 우유. 우유인가요? 응. 미성당인가? 백성. 삼. 뭐 그래? 제가 한 문은 못 읽어요. 아무튼 이게 우유 있었어, 우유. 우유구나. 응. 어머, 저 진짜 공백이가 자꾸 싫어. 자, 나 아까는 그렇게 못 느꼈단 말이야. 근데 너가 갑자기 언니 제 공백이 너무 차요. 이거 할 때부터 갑자기 너무 찬데? 그쵸, 언니 진짜 차갑지 엉덩이. 아, 너무 찼어. 여러분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저 이 침낭 요 엄청 비싸다는 이 발란드레인가 모식인가 침낭에서 자요.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자보겠습니다. 한 11시 가까이 됐어요. 저는 씻고 왔고 우리 화영이는 이제 씻으러 갔어요. 이거 컬러도 너무 이쁘네요, 침낭이. 그럼 여러분 잘 자요. 내일 만나요. 오늘 처음 해보네요. 언니 건 다 좋아 보여. 이거 뭐 다이소에서도 팔고 이러는데 다이소 건은 아니지만 그냥 이게 좋아 보여. 뭔 말인지 알죠? 네네. 원래 남이 하면은 다 신기하고 내 거랑 똑같은 거여도 달라 보이고. 맞아, 멍구한테도 야 다봉 언니 그 커피 가는 거 어디 건지 한번 찾아봐봐. 물어봐 직접. 내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봐서 물어볼 수가 없어. 아니, 진짜 없던 무력이 언니만 보면 생기다. 네. 좋다 좋다 좋다. 무력은 있어야지 사람이. 같이 말이 카드값 압박에 향해 가자. 나는 이미 다이다이야. 이건 어차피 집에서도 쓰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살림템인 거잖아. 공통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우리 오빠 쓰지도 않는데. 집에서 언니도 거의 안 쓰지 않아요? 네스프레소 쓰죠? 여기 가져버리니까 안 쓰고 네스프레소 내려먹어. 요즘 만사 포기하는 중인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고 막 그래야지 신이 나가지고 더 촬영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구독, 좋아요! 와, 바로 끓어요. 그래, 이제 끓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장. 배우면 짧다, 짧은 게 좋다라고 평소에 살았지만. 뭔데? 데리고 와.
봤나? 야, 바로네, 길 바로. 맞다, 응. 맞다. 슬리퍼 안 챙겨왔더라. 그래서. 안 돼, 안 돼. 중고가래. 아니, 언니 또 스타벅스에 앉혀야 되나요? 언니 스타벅스 앉아야지. 언니 적응했어요. 아, 진짜? 네. 처음 적응 때만이죠. 그러니까, 나 이거. 성매매해가지고 엉덩이가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애기 의자냐고, 네. 이거. 내가 썼던 부분. 어, 엄청 땅땅하게 얼었어. 저 지금 밤 8시가 넘었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요. 아이, 가봉 언니 보내기 싫습니다. 그래도 보내야겠죠. 그죠. 영천님, 저 갈게요. 가지 마요, 가봉 캠핑. 아, 귀여워. 다음을 기약하며 그래도 보내야겠죠. 언니, 운전 조심하고요. 예. 근데 또 너무나 알뜰살뜰 자기 짐 다 챙겨가고 있는 그래. 언니 근데 이거는 뭐요? 이거 이게 세트야 세트. 이거 주고 가십니다. 네, 드리는 건 아니고요.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긁지 마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영천 씨가 탐내는 게 있어요. 네. 그 2박 3일 뒤에 이거 계속 좋아하면 주기로 했어요. 아, 이거네. 가까워, 이거. 너무 좋아해.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그래가지고 촛불에 종이컵 가져오고.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 안녕. 갈게요. 가봉 캠핑. 구독. 좋아요.